네,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렇게 배달기사가 배달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환불받은 고객이 잘못 배달된 곳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 이럴 땐 참 어떻게 해야죠? 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난 10일 온라인에는 잘못 배송된 음식 주문을 배상하게 됐다는 한 배달기사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배달 음식을 고객 주소의 아랫집으로 오배송했는데요. 고객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 완료 문자가 왔는데 음식이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고객은 주문을 취소했고 음식값은 A씨가 변상해야 했는데요. A씨는 오배송한 음식이라도 본인이 먹으려고 해당 장소로 다시 갔지만 음식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고객의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온 뒤에 고객은 문을 열고 나왔고 A씨가 잘못 배달한 음식을 가져갔냐고 묻자 고객은 업체에서 자체 폐기하라고 해서 먹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A씨가 다시 고객센터 측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약관을 이유로 고객이 취소를 했으니 A씨가 변상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